날씨도 더운데 예, 지금 우리 관객석보다 여기 공연장이 훨씬 더워요. 무대가 더운데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체리 품바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래 예, 이게 짬밥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춘사 품바님이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예, 선배님이시죠. 중간에 조금 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먼저 했으니까 선배님입니다. 쫄따구들이 분위기를 딱 맞춰놓으면 그때 스타는 나오는 것이고 예, 제가 잠깐 모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오은경 품바 아이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은경 가수님 모셔서 저 가수님 노래 좀 듣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품바들이 재밌게 엮어 가겠습니다. 아까하고 모습이 좀 틀려졌죠? 어제 김광훈 감독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놈의 동동구름은 북을 맨날 갖다 놓고 왜 내 앞에서는 안 치냐고. 그래서 내일은 꼭 북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매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김광문 감독님께서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셨어. 그래도 영상으로 보실 거라 믿으면서 제가 한번 매보려고 합니다. 예, 저 북을 만드는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저 북을 만들어주신 분은 저기 모란장에 계시는 그 동동구로 북 트시는 분이 여자답게 조그맣게 귀엽게 만들어줬는데 제가 매기는 좀 힘들어. 오늘 한번 매면 또 일주일은 끙끙 앓아야 돼. 파스로 도배를 하면서 우리 품바들이 파는 패드 파스로 도배를 하면서 그래서 잠깐 짧게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네. 자, 제가 매보는데 오늘 뭐시냐 스타일이 좀 이래도 그냥 해보는 거겠습니다요. 왜냐면은 그냥 놔둬요. 내가 이렇게 매러 가니까 음악을 좀 깔아주시겠어요? 네. 자, 맨 처음에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아니면은 나는 내 이름은 순이 이걸로 예, 여기 해갖고 자 번호가 에 가만 있어봐라 내 수첩이 14번 같아요. 14번으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예, 나가셔야죠. 2, 3, 4 예, 14번 예스비 14분을 하시고 내 이름은 순이를 기점 맞춰서 주시면은 제가 제 소개하면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우리 동동그룹은 품바님들이 많이 매시죠.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매시더라고. 그분들하고 좀 틀리게 저는 좀 아 가만히 있어봐. 북을 안 맸잖여. 아 나 틈을 안 주네 진짜로. 내가 버는 것이 없어서 못 주겠다. 나 우리 저기 영상 음향 감독님 수고하라고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나 누가 하나 빌려줄 사람 없어요. 내가 빌려주면 이따 갚을게 따블로. 아 땀에 예, 성질도 급해 성질도 급해. 자, 북을 예 북을 메고 음향 잘 부탁한다고. 예, 예. 자, 내 이름은 드림입니다. 드림. 야, 체리야, 여기 가면은 북채에 있어, 북채.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네, 아니, 동그라미. 아이고. 그냥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요. 북 치고 장구 치며 살다가 보니 고향의 부모 형제 고향의 친구들 보고파도 봐요. 그날 밤장 앞에서 그 역전 아이 밑에서 본 것 같은 그 여자 각설이가 바로 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여자 각설이 드림이 품바. 오늘은 우리 드림예술단 공연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순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각설이지요. 그냥 드림이 품바라고 통화한답니다. 여자 팔자 뒤금방 팔자리지요. 전국을 떠돌며 노래에 춤추며
발자대로 살아요. 지리산 저축제에서 경포대 담배에서 본것 같은 그 여자 각설이가 바로 접니다. 사령기업자 나는 피리군 사나이. 나 좀 일어나 볼게요. 아 가면서 기왕이면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 나 좀 이렇게 좀 안 될까? 아니 오은경 가수님 말고 기왕이면 남자 나 좀 이렇게 좀 안 될까요? 손 좀 잡아줘봐. 앉긴 앉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아, 뒷구머리 벌렸군이. 아우 자 좀 이렇게 좀 아우. 어머니 이게 갑자기 끊어졌는데 그냥 끼워놓으면 안 되지. 그냥 빼버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게, 아이고.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 뽀다구가 안 나잖아. 사람 많을 때 하지. 어? 사람 많을 때 하지. 아니요, 사람 많으면 내가 할 틈이 없어. 이렇게 해야 각설이 같지. 그지? 기왕에 들어가는 거. 자, 아니 뭐지? 동동구름은 노래 한 곡 하고 저 내려갈게요. 힘이 되게 들어. 아우, 씨, 뭐 무릎 따고 죽겠네. 어? 아, 그게 내가 안 할게. 응, 알았어. 동동구름은 한 곡 하고 들어가자. 감사. 응? 응, 그만하려고. 맨 것이 억울해서 쩔뚝거리면서 내가 한번 가야 쓰겠네. 동동구름은 안 하면 삐져. 동동구름은가. 자, 동동구름은 사려. 맨 거 처음
아니 무거운 건 괜찮은데 갑자기 소리도 박자가 안 맞고 쩔뚝쩔뚝. 아 참 이것도 벗어야 되지. 이거 벗는 거 잊어버렸네. 이거 벗으면 양말, 이것을 벗으면 양말이 짝짝인 게 표가 나는데. 멋지게 하려고 얼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는 옛날에 그 시절에 각설의 의상을 조금 예쁘게 세련되게 만들어 갖고 흰 저고리에 그냥 검정치마로 육안 전복을 세련되게 했는데, 어머 세상에, 알아서 있냐. 아, 버는 꼴을 못 봐. 자, 고마워. 버는 꼴을 못 봐. 그랬는데 동 그거 메고 동동구름을 하면 안 어울리거든. 그래서 얼른 갈아입었는데 저것이 고장 날 줄 누가 알았대야. 사과서 그래, 사과서. 만들어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삭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예, 멋있냐 열심히 해보려고 막 저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동안 그냥 왜냐면은 차가 있어요. 갖고 다니지. 제가 다 잘해요 진짜로. 우리 오은경 가수님, 나 노래 참 잘하죠? 가수님보다 못하지만 북도 잘 치고 장구도 잘 치고 노래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다 잘하는데, 아이고 운전을 못해요 내가. 그래갖고 저걸 메고 공연을 한번 가려면은 기사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은 안 썼더니 세상에 줄이 사겄네 사겄어. 죄송합니다. 예, 저기 우리 뭐시냐 실방에 영상에 계신 분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모집을 하는데 매니저님이 계시면 저런 거 다 검사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차에다 실어다 주고, 언니가 내 매니저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보니까 돈도 많게 생기고 차도 있을 것 같고. 큐티가 나 얼굴이. 차 없어? 전철 타고 왔어요. 광태가 나. 그러니까 큐티나 광태나
또 뭐가 더 큰 거야? 광태가 나. 그 언니 매니저가 없다고 내 매니저 못 해준다고? 그럼 언니 신랑 보고 내 매니저 해주라 그러면 안 될까? 과부야, 과부. 시집 못 갔어? 과부야. 과부야. 그럼 언니 애인한테 내 매니저 좀 해달라 그러면 안 될까? 하다 여기는 한 명만 빼고 더 과부들하고 노천 애들만 있어갖고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돼야. 신랑 있는 님이 한 명밖에 없네. 한 명밖에. 손 안 들어도 알아. 여기 지금 안 계시는 분들 우리 여성분이 37명이에요. 신랑 있는 년이라고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알아서 손 그만 들어. 신랑 있는 분이 한 명밖에 없어. 불쌍해서 어떡해. 혹시 호랩이나 또 돈 많은 노총각이나 그런 분들 마누라를 구하거나 애인을 구하실 분들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 부킹도 돼요. 이거 농담이야. 또 진짠 줄 알고 부킹하러 오면 괜찮은데 누가 씹으면 안 되잖아. 거기는 부킹도 해준대야. 그러면 절대 안 된 게. 예. 여기로 오시면 여기로. 여기로 오시면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 거기다가 다 예뻐. 근데 문제는 아, 서울룸에 서방들이 왜 이렇게 아무도 없어. 한 명 빼고. 그게 문제네. 고로 나도 없네. 예. 네, 너도 없냐? 넌 아가씨니까 없지. 난 노처녀라 없는 거야. 이제 북을 내려놓으니까 진짜로 가볍다. 진짜로 가벼워. 그지? 예. 저기 가수님 모시기 전에 원래요 이렇게 못하는 년들이 해고 그 다음에 가수님이 오셔야 더 뜨는 거야. 아 그러니까 가수님 모시기 전에 제가 못한 노래지만 몇 곡 올려볼랍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죠? 제목 말을 안 해서 오늘 안 한 거 뭐 있나? 좀 신나는 거 가야 되겠지? 자 무슨 사랑 한번 가겠습니다. 뭐 사랑은 무슨 사랑 개뿔이나 예. 자 사랑도 싫고 중요한 거는 사랑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예. 내가 돈이라도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이라도 있는 걸 행복한 걸 아시고 이 각설이 드림이 오늘 또 한 푼 얻어볼까 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랑은 개뿔이나 무슨 사랑 갑시다. 당신은 정말 거짓쟁이였어. 저만 혼자
방학이 끝날 때까지 잠들어 잤지. 예. 아이고, 어쩐디야. 춤이 끝나서 광대 한번 갈까요? 오케이? 갑시다. 각설이가 불러가야 된 게, 각설이 노래, 이걸 뭐, 거지 노래라고 하더만. 각설이가 불러야 재밌는데, 멋있는데, 어울리는데, 슬픈데, 각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이 부르는 노래. 자, 광대 한번 하고, 우리 오은경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각설이 분장을 하고, 각설이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각설이 옷이 아니라 좀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한번, 광대 한번 주세요. 아니, 아니, 네. 디스코로 하지 말고. 어? 노래 안 하세요, 가수님? 또 해요? 아, 홍보했는데요, 아까. 아, 그래요? 체리 끝나고, 그래미 끝나고, 오은경 가수님. 제가 오은경 가수님 옷 입고 오라고 제가 땜빵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저기, 작은 거인님, 돈 좀 벌어서 우리 가수님 옷 좀 해드리세요. 세상에 옷이 한 벌밖에 없다네. 매니저. 네. 자, 가십시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깔깔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이렇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오늘도 노래하다 분당장
자, 이제 웃어요. 어? 옷 갈아입으러 가셨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다느니 갈아입으러 가셨네. 자, 그러면은 갈아입고 오시기 전에 자, 이 핀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체리품바가 저 대구에서 저를 주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째 이뻐요? 네. 네. 자, 이 모자로 말할 것 같으면 남대문시장에서 17년 전에 동동구름 활하고 겨울에는 밤새 그거 뭐야 가죽같이 된 거 그걸로 쓰고 여름에는 이걸로 쓰고 하려고 산 겁니다. 아 심심한 게 할 말 없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이 조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도 오래돼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누더기 옷이 유행이었는데 예, 열심히 빨고 빨았는데 그때 사실은 각설이 옷장 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왜 안 팔리나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꿰매면 꿰매고 떨어지면 꿰매고 떨어지면 꿰매고 그 일부러 찍고 그래서 입어. 그런 게 내 옷이 팔리냐고. 그래갖고 두 개 만들어갖고 하나는 동생 주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동생 주면은 이걸 이렇게 아직도 안 입어. 거지 같다고. 나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사이즈가 여기다가 사인해갖고 액자에 넣어서 드릴까? 응? 맞으면 내가 드릴 건데 언니는 어디서 왔어? 저요? 응. 작은 거인 감독님. 응. 스패너예요. 아 작은 거인 감독님 스패너예요? 네. 근데 스패너가 뭐야? 나 몰라서 그래요. 몽키. 몽키? 아 몽키는 뭐예요? 원숭이. 원숭이. 그 원숭이가 왜 그러고 앉아있어? 그럼 얼른 해야지. 할 거가 있은 게. 자, 장난하려고 좀 까불어 봤어요. 네. 근데 아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럼 경상도에서 왔어? 동탄? 네. 아이고 그래도 가깝네 경상도보다. 그지? 원래 경북이에요. 그게 말투가 원래는입니다. 원래는 자 원래는님이에요. 원래는. 네. 워에다가 니은 받침인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올래는 그런 거게 이해해 주세요. 자 국어 내가 국어 선생이었거든 왕년에. 아~ 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진짜로 언니 광채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남들은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는데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나 처음보다 진짜 빠졌지. 응. 돼지 같았지 나.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몰라. 남들은 여기 와서 빠졌다 그래, 여기 와서. 그런 것 같아. 여기 와서 빠진 것 같아. 주말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본 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입하고만 그만하지 말고, 신나게 또 한국 가야, 자, 분위기를 살짝 바꿔갖고, 자, 뭐가 신날 것 같은가 보자. 자, 이거 한번 갑시다. 어머, 옷하고 너무 안 어울리네. 이거 굉장히 여성스럽게, 애교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돌고 돌아 불안해 살려 불안해 당신을 찾아 해.
Don't die.